안녕하세요. 이준재입니다. 이번 웨비나 주제로는 하이퍼웍스의 그 리프트2를 활용한 보고서 자동화 솔루션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제 소개에 대해서 좀 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좀 와서요. 직접 데모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하이퍼웍스의 이 리포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이퍼웍스의 리포트 툴을 이용하면요, 이제 자동으로 어떤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왼쪽에 이게 하이퍼웍스 GUI인데요, 그 브라우저에서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이제 꾸며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추출을 했을 때 워드나 파워포인트로 내보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이미지뿐만 아니고요, 이런 표 같은 것도 다 추출이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뒤에서 이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영상으로 제가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그 영상 보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create a report라고 해가지고요, 이 report 브라우저를 이용해가지고 report에 대한 이제 워드나 파워포인트 어떤 걸로 내보낼지를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제목 같은 것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루프를 돌려가지고 어떤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옵션도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각도에서 이미지 캡처도 가능하고요. 그에 따른 뭐 설명이나 이런 표 같은 것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냐, 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사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파일의 퍼블리시 쪽에 보시면은 리포트라는 버튼이 있고요. 혹은 이제 요 툴바에서 보시면은 이런 PPT라고 돼 있는 이 빨간 색깔 익스포트 모양의 이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리포트 브라우저는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 뭐 처음에는 이 리포트 템플릿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슬라이드 레이아웃이나 모듈 같은 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익스포트를 통해서 리포트가 바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PPT 아이콘을 이용해서 리포트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리포트 브라우저가 나타났어요. 리포트 브라우저에서 처음 해야 될게 제가 어떤 걸로 작성을 할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워드나 PPT, 파워포인트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생성이 됐는데, 이 리포트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은 밑에 엔티티 브라우저가 다 나와요. 이것도 동일하게. 그래서 이 엔티티 브라우저의 이 이름을 리포트에서 뭐 프레임, 여기서는 리포트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이제 PPT 명칭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위에 이제 엔티티 중에 PPT 아까 처음 생성된 거를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Add라는 항목이 뜨는데, 이 Add에서 지금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제가 처음에 정의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 레이아웃에서 텍스트 올리라는 걸 한번 이용을 해볼 건데요. 뭐 여기서 텍스트도 할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직관적으로 나와 있긴 해요. 뭐 one image with caption 이런 거는 하나의 이미지를 캡처를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텍스트 올리로 한번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텍스트 올리는요, 네, 그 PPT 보시면 페이지 단위로 나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의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텍스트 올리라고 되어 있는 게 페이지의 주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텍스트 1이라는 거는 이제 그주 제목의 부제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디스크립션, 이제 설명인 부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아래 인트로덕션이라고 돼 있고, 이 텍스트 1이라는 것도 텍스트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파워포인트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보시면 좀더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오케이 누르신 다음에 그다음 또 애드를 해줄 건데, 이거 지금 이번에는
이번에는 원 이미지 위드 캡션이라는 이런 기능을 한번 옵션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그 텍스트 올리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 이미지 탭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제목, 뭐 부제목, 설명 혹은 부제목을 이제 입력을 해주는 페이지 1페이지, 그리고 2페이지에는 이렇게 원 이미지 캡션, 이 제목, 여기서 제목 설정하고 여기서 부제목이나 설명하고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것을 캡처를 해서 붙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뭐 이름 같은 거 설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죄송합니다. 여기서 여기에 나오는 이 테스트 2는요, 이 이미지 5에 5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이미지가 될 건데 그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되는데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뭐 크리에이트 노트 일단 빼줬고요. 여기서 이미지 5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주시면요. 네, 이렇게 익스큐트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아, 내가 어떻게 이미지가 이렇게 캡처가 됐는지를 뭐 익스포트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시려면은 이렇게 각각 이미지를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 우클릭하셔서 익스큐트 누르면 이렇게 눈 모양이 활성화가 되는데 눈 모양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흰 배경화면에 내가 지금 보이는 이 디스플레이드 된어이 뭐야 형이 프레임이라는 이 객체가 이제 캡처가 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익스포트 이 아이콘을 이용해 가지고 네, 지금 내보내기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익스포트를 눌러서 세이브를 하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첫 페이지에 이거는 텍스트 올리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목과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모델이라는 제목과 이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이 설명이 이런 식으로 캡처가 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이거는 단순한 사례인 거고요. 다음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루프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어떤 반복적으로 수행한 게 아니고 그냥 각각의 페이지를 매뉴얼로 이제 저희가 컨트롤을 해준 거고요. 이번에는 모듈 애드에 이제 모듈에 들어가면은 루프 리절트라고 있는데 이 루프라는 기능을 통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윗 내용하고 거의 동일을 해가지고요. 이 루프 리절트에서 똑같이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정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캡션 똑같이 해서 이제 텍스트도 정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루프 리절트 캡션 쪽그 이미지 쪽을 가시면은 네, 여기 노트도 달 수가 있어요. 그 노트도 뭐 컨투어에 대한 맥시멈 값 혹은 뭐 미니멈 값, 뭐 핫스팟 이런 값을 정해줄 수 있고, 이 모델도 이 페이지랑 윈도우 개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요. 지금은 이 페이지에 이런 이 컴포넌트를 네, 이제 추출을 할 거고, 그다음에 컴포넌트 자체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듯이 컴포넌트 셀렉션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컴포넌트만 고를 수도 있고, 또 로드 케이스도 섭 케이스 안에 있는 로드 케이스도 여러 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위에 이제 아까 익스큐트를 각각 이제 이미지 각각의 이미지를 우클릭을 해가지고 각각을 시킬 수도 있고, 여기 위에서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플레이 버튼 눌러주면 얘네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쭈루룩 내려오면서 지금 플레이 버튼 나와 있는 게 네, 지금 여기 루프 리조트 쪽에서 캡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지금 이 윈도우 창에서 네, 그래픽 에어리아에서 어떤 식으로 캡처가 되고 있는지 빠르게 보여주게 되고요. 동일하게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이 눈모양 통해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아웃풋이라고 돼 있는 파일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맥시멈 컨투어 값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아까 그 저희 그 로드 케이스 4개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PPT도 확인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도 나오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런 네 다각도로 이 컴포넌트에 대해서 네 캡처와 또 밑에는 네 설명이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네 캡처가 됩니다. 이렇게 네 파워포인트로 바로 익스포트를 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실 뭐 마스터 템플릿도 넣을 수는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실 이미지가 크고 또 이런 표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값이나 표 같은 거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네, 페이지를 구성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한 번에 반복적인 작업을 네, 매크로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이제 하이퍼웍스의 리포트 기능이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이제 모듈이라는 그 항목에 대한 설명들인데요. 뭐 캡처 세션, 루프 리저트, 캡처 페이지 앤 윈도우 이게 이런 그런 옵션들이 있어요. 이런 거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문서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금까지 이제 오토 리포트에 대해서 한번 그 기능을 수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퍼블리싱이라는 또 기능이 있어요. 사실 이 퍼블리싱에 대한 기능 소개에 대한 웨비나는 좀 구버전에서 했던 게 있긴 한데, 네, 이번에 신규로 조금 업데이트가 되면서 GUI랑 이런 게 조금 네, 업데이트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엮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처음으로는 이 퍼블리싱 펑션에 대한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블리싱도 아까 말씀드린 그 오토 리포트 기능하고 굉장히 유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하이퍼뷰나 그래프에서 작업한 내용을요, 뭐 파워포인트나 HTML, 네, HTML 형식으로 추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또 중요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파워포인트와 연동이 돼서 싱크로나이즈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뒤에서 네, 싱크로나이즈 라이브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가 뭐 하이퍼뷰에서 모델을 돌리면은 그 상태에서 파워포인트에 있는 싱크로나이즈 라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동일하게 네, 그 뷰가 바뀐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워포인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지금 오른쪽이 파워포인트인데 이 파워포인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 하이퍼뷰 플레이어라고 네, 이게 임베디드 형 하이퍼뷰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이 파워포인트 안에 하이퍼뷰 플레이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네,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제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이제 이미지가 아닌 하이퍼뷰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이 조그맣게 뜹니다. 그래서 하이퍼뷰처럼 이렇게 모델을 직접 돌리면서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돌리고 만약에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돌렸을 때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좀뭐 회의나 네, 회의나 뭐 미팅 때 약간 자료를 하이퍼뷰 막 결과 계속 띄우고 보여드리기 좀 껄끄럽잖아요. 번거로우면 이렇게 지금 퍼블리싱이라는 기능 이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네, 그런 회의 같은 거 진행할 때좀 원활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퍼블리시 기능은요, 여기 이제 상단 메뉴바 파일 보시면은 파일에 퍼블리시 있는데 여기서 이제 HTML이나 파워포인트별로 다 내보낼 수가 있고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켜지기도 하고 또 툴바에 PPT 메뉴에 또 퍼블리시 투 파워포인트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용하면은 켜지고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워포인트랑 연동이 돼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이게 퍼블리시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파워포인트 상단에 파일 홈 이런 것처럼 알테어라는 그런 탭이 생깁니다. 그래서 알테어라는 그 탭을 클릭하시면요. 지금 해당 아이콘들이 뜰 거예요. 이제 싱크로나이즈 라이브나 뭐 태그 테이블, 뭐뷰 네임스 이런 게뜰 거고요. 그리고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면요. 싱크로나이즈 라이브. 네, 이거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윈도우고 싱크로나이즈 파일은 리눅스에서 네, 작동을 합니다. 그 차이고요. 그냥 싱크로나이즈가 된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퍼뷰에서 뭔가 뷰를 돌리면은 파워포인트에서도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뭐 태그 테이블이라는 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태그 하이퍼뷰에서 설정해 준거 그걸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고, 뭐뷰 네임이나 이런 것도 네, 파워포인트에 이제 그 불러온 그 실제 값들을 뭐 애니메이션, 비디오, 플롯 이런 거를 제가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이름을 직접 설정을 해줘가지고 네, 뷰 네임으로 볼 수도 있고 뷰 밸류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확인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퍼블리싱에 대한 워크플로우인데요. 네, 뭐 간단합니다. 뭐 파워포인트 퍼블리싱 그 들어가시면은 이제 PPT 옵션 같은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 지금 이런 브라우저 창이 나오는데,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브라우저 창이 나오는데 뭐 파워포인트의 마스터 템플릿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직접 비주얼을 내 네, 포지션 같은 것도 내 네, 비주얼 포지션 같은 것도 정할 수가 있어요. 뭐 네, 포맷 같은 것을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션 브라우저 쪽에서 보시면은 퍼블리시 되는 그런 윈도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 이제 세션 브라우저에서 윈도우를 클릭을 하면은 각각의 이제 엔티티 에디터에서 퍼블리시 윈도우라고 이 체크박스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체크박스를 해제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활성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를 하시면은 당연히 네, 이 페이지가 이 윈도우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PPT 옵션을 정하셨으면 이렇게 New PPT나 뭐 Open PPT를 통해서 파워포인트를 처음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세션 브라우저에서 어떤 윈도우를 선택을 했을 때 뜨는 엔티티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Publish Window 지금 체크돼 있잖아요. 이 Publish 될지 안 될지도 여부도 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 Publish 될때 얘네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에 대한 형식, 파일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PNG나 JPG 이런 걸로 하면은 당연히 네, 애니메이션이 아닌 그냥 이미지로만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네, H3D라는 포맷으로도 나갑니다. 이 H3D는 이제 하이퍼뷰의 애니메이션 결과 파일에 대한 확장자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거는 네, 하이퍼뷰 플레이어가 임베디드 된 형태로 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제가 말씀드렸듯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은 네, 하이퍼뷰 플레이어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네, 돌려가면서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프리퍼런스에서 e스포츠 세팅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스케일링을 할수 있는지 이게 그 옵션을 다 정할 수가 있어요. 뭐 AMF나 AVI, JPG 이런 것들에 대한 퀄리티 값도 정할 수 있고, 뭐 GIF 사이즈나 이런 거를 프리퍼런스 쪽에서 네, 조절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가져온 거니까요. 직접 사용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단은 처음에는 오토로 리포트를 작성하는 방법, 파워포인트나 워드로 빼는 건데, 뭐 루프를 돌리거나 아니면 뭐 매뉴얼적으로 페이지 단위로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오토 리포트 기능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퍼블리싱이라고 해서 파워포인트나 HTML로 연동이 되되 이제 하이퍼뷰 플레이어라는 게 임베디드 되고, 또 이미지를 이거를 또 자동으로 싱크로나이즈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퍼블리싱이라는 기능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네, 이런 리포트 자동화 솔루션에 대해서 좀 사례를 가져와가지고요. 네, 데모를 직접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테니까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소개해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웨비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